아니요, 고추를 네. 가을에 이제 가을 거실 때 만물에 고추를 따가지고 이렇게 간질은 예쁘게 하고 예. 여기다 바늘로 구멍을 뚫어요. 고추 밑에다가 그래가지고 이제 전부 함께 넣으면 돼요. 함께 그냥 다 넣어버려. 이게 사과즙. 사과즙이거든요. 오, 마늘. 사과배 마늘 다진 거. 풀. 밥을 이게 찰밥. 넣어서 찰밥으로 해야 돼요. 아니, 나 김치에 처음이 들어간다는 건 처음 들어봤는데. 이게 찰밥으로 해야지 몹쌀로만 돼. 시어버리지요, 그냥. 이걸로 해가지고 해야지 맛있어요. 어머니, 그런 다음에 찰밥 넣고 나서 고추랑 고추잎. 고추잎하고 함께 넣으면 돼요. 네. 거의 다 넣으시네요, 어머니. 이게 간이 없잖아요, 이걸로. 멸치젓으로 간을 하는 거네, 고춧가루랑. 전라도 김치 아까 멸치젓. 요 멸치젓도 많이 쓰잖아요. 아, 아까도 얘기하신 대로 그러니까 고추를 미리 조금 그 뚫어서 절여놓고, 그죠? 거기다 무 말린 거, 3일 말린 무와, 이게, 이야, 깨를 찍어서, 아, 진짜, 이게 밥도둑이지. 와, 이거는 진짜 신기하다, 이거. 신기하죠? 와, 이거 진짜 신기하다. 이 김치예요? 김치입니다. 오징어를 제가 워낙에 좋아하거든요, 또. 그래요. 예. 너무 다행입니다. 예, 빨리 맛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궁금하시죠? 한번 삶아가지고 넣은 거예요? 아닙니다. 한번 삶아가지고 넣은 거예요? 아닙니다. 지금 그냥 푸짐푸짐 찍은 오징어를 사서 아, 그 안에는 지금 무채가 지금 들어가 있어요? 무채가 오징어 다리를 다져서 예. 제가 대표해서 예, 한번 대표. 먹어보겠습니다. 예. 예. 맛있겠죠? 와, 진짜 너무 맛이 궁금한데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어떤 맛입니까? 어우. 좀잘 돼서 너무 많이 먹어서 그러니까요. 오, 근데 오징어 부드러워요. 부드럽죠? 예. 이게 산오징어고 껍질을 제거해서 부드럽게. 어머니 근데 이거 이렇게 양념이 너무 많이 남았는데 이거 어떻게 하죠? 양념 남은 거는 예. 콜라. 아까 산 콜라. 새우 예. 가지고 샀잖아요. 예. 그거하고 같이 섞었어요. 아. 무김치 담을 거예요. 무김치요. 예. 아유. 이거 한 달에다 다 먹는 콜라. 콜라 걸. 이거 넣으시긴 조금 커요. 근데 그 밖에 없더라 할때큰 것이잖아요. 왜 그래? 장갈 먹어가지고 올라가고 키스 시키려고. 자, 여기 젖들을 내놓으세요. 예. 자, 새우, 아까 새우. 이거 가지고 새우. 이거 하고 저 올라가고 새우하고 막 엮고 이렇게 같이 섞어서 같이 담아요. 아 그럼 무침만 하면 되네요. 이거는 금방 해요. 이게 나중에 먹을 때 이게 다 삭은 다음에 먹어야 되겠네요. 그럼요. 그 삭으면은 뼈 하나도 없어요. 말랑말랑 이래요. 익을 때까지 손대지 들시지 마세요. 아. 삭을 때까지 딱 놔놨다가 그래가지고 그렇게 익으면은 냉장고 이어서 먹으면 돼요. 뭐 하는 거예요? 이건 뭐 일도 아니네. 그래, 이게 질. 사람이 한개 뜨고, 이거. 야, 이게 무추, 이거 이렇게 툭 넣어요, 그냥? 예, 예. 이렇게요? 예. 이렇게요? 예. 어, 이렇게, 이게 넣어요? 예, 네, 손을 잡았어요. 아, 빨리 찔린다. 와, 그게? 또 이어서. 이게 그러니까 민물고기 꺽지 같은 느낌이네. 오, 야, 이렇게. 새우 반 갈라 주세요. 이렇게 이거 너무 맛있어요. 그냥 이대로 넣어도 돼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이게 끝이네요. 네. 이게 그냥 삭혀가면서 그 맛이네요, 그죠? 지름깨나 이거가 그냥. 이게 이만큼 이게 작으면 더 좋은데 조금 커서 크면은 가위로 잘라가면서 먹어도 돼. 네. 네, 다음 거. 야. 오. 이거 되게 조그만해. 아, 이건 이렇게 진짜 삭혀야겠네. 어. 사람 저거 봐봐. 아, 진짜 귀여워. 조그만해. 근데 너무 자랐어. 이거는 올락 맛이 깊은 맛이 안 나더라고. 그럼 아예 이 정도 작은 거보다는 큰 게 나은 건가요? 이보다 조금 작은 거. 그럼 이걸 이렇게 그 볼락을 이렇게 먹는다고요? 네. 야, 이게 어떤 맛일지 예측이 안 되네. 맛있어. 맛있는 거 맛있어. 먹어봐. 오, 그지? 응. 약간 반건조 느낌인데, 그래도 이건 건조는 아니잖아. 그러니까 그대로 삼아갖고, 이건 이제 드셔봐야지 하는데. 난 비린 걸 못 먹어. 어, 근데 제가 지금 딱 생각났는데, 요대로, 그대로, 요거를, 그냥 싱크대 같은 데 딱 올려놓으면요. 평상시에는 이게 수족관처럼 이렇게 보다가, 그죠? 그럼 니니 어디에 들어있어? 아니, 그러니까, 수족관처럼 보다가 밥 먹을 때는 꺼내갖고 먹고. 이러면 되겠네, 진짜. 이게 딱 고기 모양 그대로. 이게 최고다. 이렇게 있어, 이렇게. 그치? 그러니까. 역시. 역시 또 감동해.